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헤일로와 에어 시리즈 키보드로 유명한 누피에서 드디어 이렇게 게이밍 키보드를 출시했습니다. 사전에 발표하고 누피 팬들이 많이 기다려왔던 키보드인데요. 키보드뿐만 아니라 데스크 매트와 이렇게 새로운 키캡을 함께 출시했습니다. 저는 제품을 미리 받고 써봤는데 디자인부터 성능, 타건까지 아주 마음에 드는 키보드입니다. 이번에 키보드와 함께 출시한 데스크 매트를 보여드리면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누피에서 게이머들을 위해 출시한 매트인데요. 총 4가지 색상을 출시했어요. 각 색상은 키보드 색상과 깔맞춤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매트는 검정색에 에베레스트산 등고선 그림이 있는 매트인데요. 재질은 말랑말랑한 고무로 되어 있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올려놓는 면은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90cm, 세로 40cm, 두께는 약 4mm로 일반적인 데스크패드보다는 큰 편입니다. 마우스를 올려놓고 썼을 때 정말 부드러워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돈값 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누피 필드 7호. 박스 앞면에는 필드 7호의 특수 키가 있는 왼편 사진을 넣고 옆면에 주요한 기능 및 스펙을 적어놨어요. 오픈하면 간단한 매뉴얼이 있는데 뒷면은 역시 애니 캐릭터. 누피 취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키보드. 기존의 헤일로와 에어 시리즈와는 완전 다르죠? 간단한 Q&A 설명서. 오른쪽 상자에는 맥용 키캡과 2.4GHz 리시버, USB-C 케이블, 키캡 풀러, 마지막으로 샘플 스위치 4개가 있습니다. 이번 필드 7호 게이밍 키보드를 위한 손목 받침대 색상과 크기에 약간 변화가 있는데요. 필드 7호의 손목 받침대는 키보드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서 훨씬 예뻐졌습니다. 기존 헤일로 6호와 7호에 쓰던 손목 받침대보다 약간 커졌지만 큰 차이가 없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손목 받침대 있으시면 그냥 사용해도 될 듯합니다. 제가 받은 필드 7호는 일렉트로 블랙 스타일인데요. 블랙 색상 외에 갈색, 핑크색, 흰색이 있으며 총 4가지 색상이 출시되었습니다.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겠죠. 외관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에어와 헤일로처럼 예쁜 디자인을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터프한 느낌과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가 아닌 기계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오른쪽 구석 키와 프린트 버튼 사이에 아주 작은 3개의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메뉴부터 캡슬락, 스크롤락, 그리고 찰징 인디케이터로 배터리 레벨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에는 볼륨 조절 노브. 이 작은 톱니바퀴는 눌러서 RGB 이펙트를 바꾸거나 돌려서 밝기 조절을 합니다. RGB 버튼이 나와서 알려드리는데 이번 필드 7호는 RGB가 헤일로 시리즈와 비교하면 그냥 쏘쏘합니다. 평범해요. 연결 방식을 바꾸는 스위치가 정면에 있어 쉽게 2.4GHz 블루투스 유선 연결로 변경할 수 있고 키보드 자체는 맥과 윈도우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G키를 도입했는데요. 총 8개로 왼쪽에 4개, 스페이스바 아래에 또 4개가 있어요. 왼쪽에 G키 4개는 이전 노래, 다음 노래, 재생 중지, 그리고 재생 및 일시 중지처럼 음악과 영상 관련된 키로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고 아래 4개는 F5부터 F8 역할을 합니다. 매뉴얼에는 사용자가 직접 G키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리뷰하는 현 시점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G키를 설정하기 위해선 좀 기다려야겠네요. 스페이스바에 G5에서 A키는 사진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눌러줘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일부러 누르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눌립니다. 왼쪽 상단에 USB-C 포트와 전원 스위치가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USB 허브가 있습니다. 이 허브가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누피에서는 이 허브를 마우스를 위한 허브라고 해서 유선 마우스, 무선 마우스 충전 또는 마우스 리시버를 꽂아서 사용하는데요. 저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가끔 하드드라이브를 껴서 사용하는데 속도는 60에서 90MB/s 정도라 가벼운 파일 옮길 때 사용합니다. 저도 나름 게임 많이 하거든요. 게임을 많이 하니까 그냥 게이밍 컨트롤러 리시버를 꽂아놓고 사용하는데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언제든 원할 때 게임패드만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매우 편리했습니다. 단, 이러한 기능은 키보드가 USB-C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연결됐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이 허브 하나 때문에 사무용으로 써도 괜찮은 듯 하네요. 물론 이 75% 배열을 좋아한다면요. 하판에는 높이 받침대와 은색 명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높이 조절은 1단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 받침대를 열면 작은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1번 키를 올리면 왼쪽 윈도우 키가 펑션 키로 변경,
2번 키를 올리면 좌측 캡슬락과 좌측 컨트롤 키 위치 변경, 3번 키를 올리면 좌측 캡슬락 키와 펑션 키로 변경 가능합니다. 4, 5번은 매뉴얼에 설명이 없어서 터치 안 해봤어요. 배터리는 4200mAh로 RGB를 사용하면 25시간에서 42시간 사용, 그리고 RGB를 끄면 160시간 사용으로 준수한 편이며, 키보드는 알루미늄이 아니고 ABS이지만 약 1.3kg이면 약간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키캡은 이중사출 PBT 키캡이며 검정색 키보드는 전체적으로 검정, 회색, 형광색 조합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런 색 조합은 은근히 질리지 않는 스타일이죠. 검정색 키캡은 글씨와 아이콘이 형광색으로 되어 있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색만 형광색이지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는 형광색은 아닙니다. 스페이스바는 헤일로 시리즈부터 사용한 고스트바를 넣었는데, 이 고스트바 아래에 실리콘 패드 두 개가 들어있어 철소리나 잡음을 제거했습니다. 참고로 고스트바를 따로 판매하기 시작했으니 기존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고스트바로 교체해봐도 좋습니다. 이전 헤일로 시리즈와 동일하게 두 가지 새로운 스위치를 소개했는데요.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새로운 스위치를 만드는 게 나름 전통인 것 같아요. 하나는 폴라리스, 하나는 플리팅이라는 스위치입니다. 폴라리스 키압은 46g 폴스로 준수, 스템은 POK, 위아래 하우징은 전부 투명한 PC 재질, 그리고 21mm 원스테이지 스테인레스 스프링을 사용했고, 롱폴 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공장 윤활인데도 불구하고 윤활량이 좀 많은 편이네요. 이거 말고 체리 스피드 실버와 체리 얼고 클리어 스위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스위치 선택하시면 키보드 가격이 약 10불 정도 비싸집니다. 어차피 스위치 마음에 안 들면 하스와 키보드니까 원하는 스위치로 교체해버리면 되죠. 제가 이번에 키보드를 분해해보진 않았어요. 사실 노브와 각종 특수 스위치가 생겨서 망가질까봐 안 했는데, 뉴피에서 이미 내부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메탈 플레이트에 실리콘 패드, 포럼 플레이트, 그리고 PCB IXPE까지 넣어서 잡소리 또는 통울림은 없습니다. 이 구조는 깊고 로우 피치 소리를 구현하기 위한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막상 폴라리스 스위치를 타이핑해보면 조용함보다는 시원한 소리, 플러스 약간 또각거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할 때나 문서 작성할 때 지루하지 않습니다. 게이밍 키보드이다 보니 연결 방식과 각 연결 방식에 따라 다른 폴링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피에서 공식적으로 블루투스는 125Hz, 2.4GHz와 유선 연결은 1000Hz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연결 방식에 따른 반응 속도를 테스트했는데요. 입력 지원을 아주 최소화한다고 해서 가장 민감한 총질로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한 게임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이며 총을 쏘는 트리거 버튼을 키보드로 설정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유선 그리고 2.4GHz로 연결했을 때 입력 지연 현상이 있다거나 키가 씹히거나 한 적은 없는데, 블루투스로 연결 시에는 좀 느린감이 심한 편입니다. 총을 쏠 때 약간 느린감이 있고, 실제로 플레이하면 WASD 방향키를 누를 때 약간 느려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습니다. 최근 출시한 디아블로 4로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루투스로 연결 시 간혹 키가 씹히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자주는 아닌데 하드코어 모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뒷박치죠. 125Hz하고 1000Hz 폴링레이트의 차이는 있지만 연결 방식에 따라 성능 갭이 상당하네요. 아무튼 테스트 결론은 블루투스로는 가벼운 캐주얼 게임 또는 RPG 게임 위주로 하시고, 유선이나 리시버 연결로는 빠른 반응 속도를 요구하는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가지 단점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평범해진 RGB, 뭐 게이밍 키보드에서 화려함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기대에 못 미칠 거예요. 기존 헤일로 시리즈 사용하시는 분들도 RGB가 그닥 예뻐 보이지 않을걸요? 이전 헤일로에 RGB가 너무 좋아서 비교가 되네요. 그리고 가격이 약간 올랐어요. 만약에 필드 7호와 스위치를 체리사 스위치, 수목받침대를 같이 구입하면 203.95불이지만 키캡 놀이 한다고 추가 키캡까지 선택하시면 가격이 최대 252.92달러입니다. 미달러 환율이 좀 높은데 전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에어 7호로 주목받기 시작한 누피가 정말 쉬지 않고 제품을 출시해왔는데요. 드디어 게이밍 키보드 시장을 찔러보기 위한 필드 7호를 제작했습니다. 저도 이 필드 7호 가지고 게임해보면서, 아, 누피가 이번에 가지고 놀기 좋게 누르는 재미에 정성을 많이 쏟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블루투스로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게임만 안 한다면 게이밍으로 아주 합격. 그리고 75% 배열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허브도 있겠다. 그냥 필드 7호를 메인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누피에서 요즘 키톡이라는 회사와 함께 키캡 놀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렇게 여러가지 키캡도 판매 중입니다. 가지고 계신 헤일로 시리즈의 키캡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할인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누피.com에서 사용하던 할인 코드 여전히 유효합니다. 코드 라테크 사용하시면 가격이 할인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코드를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와 함께 써놓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지치기 쉬운데 식사 잘 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서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